일본은 갑작스럽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이라는 무역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로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어떤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재로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등이 일본 수출 제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과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제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로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의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트랜스미션이라고 불리는 변속기와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상당수의 핵심 부품이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많은 양의 전자장치와 센서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초정밀 광학 렌즈와 센서 부품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습니다. 모두 자동차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들입니다. 일본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한다면 가뜩이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음 칼끝이 자동차를 겨냥할 것을 대비해 국내 5개 자동차 회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대, 기아, 한국 GM, 르노, 쌍용이 거래 중인 1차 협력사만 800개가 넘는데 이 업체들 중 상당수가 일본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혹시나 자동차 산업까지 수출 제한이 확산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기반으로 일본차는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차는 2019년 상반기에만 총 2만 3천 대가 넘게 팔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베드림에서도 혼다, 닛산, 렉서스 등의 일본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렉서스, 혼다 등 일본차 카페에서조차도 당분간 일본산 자동차 구입을 자제하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일본 자동차에 대한 불매운동이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시작된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 제재가 과연 단순히 아베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슈 몰이용으로 사용할 일시적인 조치였는지, 아니면 자동차, 배터리, 화학소재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 제한으로 확산될지, 모든 것은 아베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이번 경제 전쟁을 상당히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의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든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이든 G20 정상회담에서 국가 간 공정무역을 이야기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습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는커녕 납득조차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제재에 정부의 대응도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WTO 승소 판결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이 무역 보복을 단행할 것을 산업 전반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무역보복이 발생하자 준비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서도 일본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수습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에 대응할 한방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다시는 이런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모아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